지금부터 엄마.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야? 장례 하객분들은 모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 커플을 5년 전부터 쭉 지켜봤는데요. 야, 이 닭살 애정한 생각에 아주 힘들었습니다. 드디어 만나니 아쉽지만 반갑은 있으시고요. 자, 원래 뮤지컬도 많이 하셨죠. 많이 했잖아. 한 쌍의 커플을 소개하겠습니다. 뭐야? 다 같이 박수 보내주세요. 오늘 한 쌍 나오나? 뭐 신부 등장? 신부? 우와! 진짜였으면 좋겠다.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. 진짜였으면 좋겠어. 아, 아닐 수도 있어. 아닐 수도 있어. 연기가 아니야. 연기가 아니야. 나 지금 미치겠네 오늘 진짜. 뭐야? 아니 마술사 옆에 미인이 있잖아. 신부 드레스 밑에 비둘기가 있을 거야. 자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커플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설정된 가짜 커플일 수도 있습니다. 4번 미스터 싱어 그리고 김원수 씨.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아, 설마 설마 아니지. 아. 노래 제목 쇼인데 다 쇼면 웃기겠다. 마술 쇼. 이거 쇼 아니야? 비둘기 쇼. 쇼는 끝은 없는 거야. 쇼. 끝은 없는 거야.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. 나 주인공인 거야.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다 같이 쇼. 룰은 없는 거야.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. 난 할 수 있을 거야. 언제까지나 지난처럼은 5일 뒤에 결혼하는 뮤지컬 배우. 음치라면 근육상 마련하러 나온 음치 마술사입니다. 입고 오신 저 수트가 웨딩 촬영 중에 입은 수트 중 하나가 아닌가. 제 느낌은 뮤지컬 배우에 가까워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마술사다, 마술사다, 마술사다. 4번! 느낌이 4번을 얘기하고 있었어. 뭐 신부 등장? 우와! 이거 쇼 아니야? 늙어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. 날 지켜봐줘.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줬던 거야.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.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을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다 같이 부를게요 쇼 끝을 내는 거 쇼 주인공인 거야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 나를
여기 신랑 신부네.